그 피도 하나도 안 섞인 시어머니가 딸같이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진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시대 식구들 뭐 생신이나 무슨 기일이나 이럴 때는 전화를 하세요. 전화해서 오늘 네 저기 시아버지 생신인 거 아나? 그리고 뭐 네 신랑 생일인데 뭐 미역국이라도 끓여줬나? 이렇게 항상 물어보세요. 그 날짜에 꼭 아침 일찍 그것도. 근데 막상 며느리 생일이 되면 떤떤 무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 딱 나한테 잘해주는 순간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되게 쌀쌀하게 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시댁 가면 액션을 취하는 거야. 맞아. 어차피 눈치 없는 이놈 인간들은 가면은 자꾸 있잖아. 평상시 칭찬한다도 안 하다. 이거 잘한다고. 돌변가. 자기 집은 자주 오시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부담되더라고. 갈 때 용돈이라도 가지고 가야 되고. 맞아, 맞아. 가서 또 파출부가 돼야 돼. 내가 가서 다 설거지하고. 나는 우리 어머님이 다 해주시는 것 같아요. 반찬 떼주시고, 김장 떼주시고, 애교 봐주시고. 너무 감사한 마음은 있는데. 그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건 왠지 알지?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건 왠지 알지? 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어. 그 무서워. 진짜. 무서워. 진짜 거짓말이야. 나는 매운 걸 못 먹어. 그러니까 좋아는 하는데 매운 음식을 못 먹는데 어머니가 장조림을 하고 계셨어. 어머니 웬 장조림이냐고 애들이 있으니까 하셨나 보다 했는데 꽃이 잠깐 딱 뒤돌아봤더니 청양고추가 이만큼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 웬 장조림을 고추를 넣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매운 걸 좋아해서 장조림 할 때 고추를 넣어야 된다고. 모든 포커스는 아들이. 모든 게 다. 친정 엄마하고는 한 이불 속에서 이렇게 한 이불 덮고 있으면 이렇게 옆으로 더 붓기 바쁘지. 시어머니하고 한 이불 속에서 좀 이렇게 멋쩍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 이불 안 덮고 한 방귀 좀 이상해. 그런 모습인데 진짜 어느 날은 저희 시어머니가 좀 금전적으로 좀 사고를 많이 쳤어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한테 진짜 저는 친정 엄마 같은 마음으로 전화를 해갖고 그냥 고절 매주할 때는 설명을 드렸더니 그래도 네 저기 남편이 월급을 안 갖다 줬냐, 너한테 못한 게 뭐 있냐 그런 말로 가버리니까 이거는 진짜 나는 진짜 며느리밖에 안 되는구나. 저는 진짜 친정 엄마처럼 생각을 해서 상의를 드린 건데 그렇게 팔은 안으로 굽겠다. 꼰대가 갈라져 있어. 언제 보느냐. 제일 이상적인 거는 나나 어머니가 해외에 있고 나도 국내에 있는 거. 며느리는 며느리고 어머니는 어머니. 그게 딱 좋은 것 같아. 맞아. 나는 뭐 너 딸같이 생각해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너무 친해지다 보면 사람이 바라는 것도 많아지고 서운함도 커져요. 맞아. 남편이 잘해야지 나 어머니랑도 사이 좋아지고 친정하고도 사이 좋아지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사위도 백년 손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도 백년 손님인 것처럼 진짜 며느리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준다면 정말 고부간의 갈등도 최소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는 상당히 그 많은 그 어려움들을 갖고 계신다. 뭐 이런 걸 많이 느끼네요. VCR에 나온 분들 신변 보장이 다 되는 거죠? 다 되죠. 그래서 이거 가리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제 친구 어머니가 제 친구 와이프한테 아 수상하대 이런 눈을 가리면서 어머 얘기해봐라 이러더라고요. 난 지금 이승신 양한테 그랬어. 왜 딸이 안 될까? 나는 딸같이 받아들이는데 우리 며느리들도 엄마 그러고 엉기고 한 입을서 자고 그래요. 네네. 근데 왜 그게 안 될까? 그게 지금 나는 이상한 거야 지금. 저 현미 씨 지금 며느리들이 외국에 계시죠? 네. 아 가장 이상적인 어머니예요. 근데 최고의 시어머니예요. 아니 근데 우리 준이도 야단칠 거 있으면 그 자리에서 야단치고 그래요. 저는 뒷 얘기를 안 한다고. 네. 엄마들이 하나 고칠 게 있어 시어머니들이. 네. 며느리가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아가 너 이리 와봐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음부터 조심해 그러면 그게 풀리는데. 그 며느리들로 어머님한테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또 어머님 역시 며느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친정집이랑 시댁이랑 되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게 친정에 일단 가면 엄마가 이제 아무 밥이나 이렇게 해줘요. 그럼 네. 일단 밥을 한 끼 딱 먹고 한 3시간을 늘어지게 정말 자요. 그렇게 하고 헤어져서 집에 오는데 시댁에 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자더라도 왜 다리를 세우고 자는 그런 기분이랄까? 그리고 또 왜... 예.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부부관계보다는 약간 애인관계처럼 약간 좀 어렵고 약간의 거리가 좀 있어야 더 애정이 돈독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정말 딸처럼 생각하신다면 네. 시댁에 왔을 때 일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어머님들 대부분 당연하게 설거지며 준비며